자, VIP 회원님 이제 총 6분 중에서 4분 포트폴리오가 새로 왔는데 2분 거는 이제 뭐 신규 가입 2분 거는 또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가입하신 11분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소성대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엘제이너 솔루션 11%, 카카오 게임즈 17%, 시젠이 13%, CIS가 9%, 딥 노이드가 7%, 두산 에너빌리티가 12%, HMM이 11%,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른 계좌에 20%뭐 이렇게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맨 마지막으로 솔직히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종목군들이 그렇게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또 분들 대비해서 기준도 그렇고. 다만 이제 이 중에 지금 바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종목군들부터 좀 보면 CIS? CIS 맞죠? 비슷한 종목군들이 많아서 6,382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좀 검증을 받아야 되네요. CIS 같은 경우에 검증을 GB홀딩스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일단 펀더멘탈상으로 엄청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CIS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뭐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좀 메이저들이 최근에 일부 매수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9월 중순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9월 9월 23일 뭐이 정도에서부터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280만 주면은 사실상 5%가 안 돼요. 작년 9월 이후에 5%가 안 된다. 10월로 따지면요. 10월로. 왜 그러냐면 이제 4분기 기준 한번 보려고 그래요. 4분기 기준에 누적적으로 260만 주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4%대, 5%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부분이 잠시만요. 무료방에 저 뭐야? 컨텐츠방에 제가 올려드린 건왜 올려드렸어요? 종목을 무료방에 올려드리라고 오픈해드린 거 아니야? 근데 뭐 대답만 하고 왜안 오픈을 해? 오픈을 해야지. 이렇게 무서워요, 이 정도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한 방에 쫙 그렇게 올리면 되겠어, 효과가. 확 그냥 막 그냥. 이게 지금 하반기 기준에 6월, 7월부터에 누적 우리나라의 쌍끌이 매수 순위입니다. 우리 주력 종목군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고,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일단 따져놨어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따져놨을 때 주식수로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7천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지금? 7천만 주. 대략 이제 15만 원이 채안 되는데 10조를 훌쩍 넘기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7월 35, 5%의 비중을 편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유리하게 딱그 지점, 매수가 들어온 지점부터 하면 6%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하나솔루션 1억 9,100만 주짜리인데 5월 20일부터 하면 11%, 7월 1일부터 하면 얼마? 8% 수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9조짜리 종목에 이러한 매집. 6천억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현대로템 3조짜리죠. 1억 900만 주짜리예요. 1억 900만 주짜리. 누적 수급 얼마야? 7%. 그러니까 엄청나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1억 5천만 주짜리죠. 거의 주식수가 2억 주 정도 돼요. 응? 2억 주 정도 10% 매집했단 11%.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종목, 10월부터 할까요? 이거는 이제 하반기고, 아까 그 10월부터 따지자 했으니까 한 5%잖아요.
자, 10월부터 따져도 뭐 삼성전자에 이제 뭐 시가총액 또 유통 물량이 없죠. 품절주예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 삼성전기는 10월부터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은 매수가 들어 있는 거예요. 7월에는 매도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7월부터 3분기까지는. 4분기부터 해서 매수 전환이 돼서 6% 수준. 그리고 LG전자 1억 6,300만 주짜리. 주식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지. 그잖아요. 주식수도 모르고 뭔 매매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윤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점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고 계신 CIS 같은 경우에도 4% 5%는 작지 않은 매수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정확히 따져드릴게요. 7,470만 주니까 7,500만 주라고 잡고 7,500만 주에 414만 주면은 그것도 입맛에 맞게 딱 잘라서의 기준도 아니고 어찌됐건 얼마 5.52% 10조 이상짜리 11조짜리 우리나라 시가총액 27위 28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LG전자 18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 매집 부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든 어떤 기준으로든 다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CIS 같은 경우에 뭐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다만 이제 좀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질 때 하루에도 뭐 예를 들어 몇백만 주씩 막 천만 주씩 거래 터진다. 300만 주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거래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기준이 뭐 그래도 500만 주뿐이 안 되네요. 그렇게 됐을 때 하루에 떠넘길 수 있는 물량이 막 100만 주, 200만 주씩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에 대해서 너무 야, 이거 끝내준다 막 매집됐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단기 누적 수급이 들어왔다가 정점 찍고 돌리는데 순식간에 빼고 나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박살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수급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가져가시고 좀 이렇게 이제 소형주로 분류되는 쪽의 기준에서는 조금 결론은 지금 우리의 주력주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 2015년 말 대비해서 16년도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왔잖아요. 하이닉스나 주성엔지니어링 죄송합니다. CIS 제가 순간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껴놓고 그걸 반도체 주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단은 CIS의 기준이고 CIS의 기준에 어쨌건 주력주로 좀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주력주 IT 그 다음에 자동차 또 2차전지 LG화학의 기준에서의 2차전지 플러스 자체적인 기초소재 생명과학 석유화학 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들까지 그렇게 해서 CIS도 회사가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도 검증받아야 될 게 좀 더 많다. 그렇게 되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 거래대금 터지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됐을 때 펀드멘탈적으로 좀 더 검증받고 기술적으로는 거래가 좀 더 터져서 객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그런 해석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때 기준에 다시 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딥노이즈. 그러니까 정리의 기준이에요. 정리. 그리고 딥노이드라는 종목도 지금 거래량 없이 지 혼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쿵 밀렸는데 얘는 분석 자체가 안 돼요. 얘도 지금 736억이죠. 그러니까 상장사고 상장돼 있고 700억 원대 시가총액이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폄하하고 싶지도 않아. 다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5배 움직이고 있고 컨센서스는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되게 좋다고 해서 샀겠죠. 근데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알고 이걸 좋다고 표현을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되고, 그럼 기술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도 정신 나간 애들은 그걸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야, 추세가 뭐 굉장히 좋고 뭐 이평선 위에 있고 정신 나간 거지. 거래량이 없는데 무슨 뭐 추세가 좋고 나쁘고야.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거래 없을 때 하루에 뭐 6억? 10억? 거래 없을 때 얼마? 이거 뭐야? 9천주? 만주? 하루에 5천만 원? 이런 날 거래가 일부 터져서 개별 기준에 140억, 그건 거래 터진 게 아니에요. 이런 때 만약에 편입하라고 했으면 거래 없으면 무조건 꼬리 댈때다 정리를 하라고 시켜야죠. 이걸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는다?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나도 몰라. 누가 그냥 찔끔찔끔 사갖고 계속 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이런 종목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 이거를? 이걸 무슨 방법으로 분석을 해? 거래가 없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증권사도 보고서를 안 내놓는데, 기관 투자자도. 정리입니다. 1순위 정리, 얘는. 그리고 나서 CIS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시젠인데, 시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딱 하나에 해도. 하루에 거래되면 막 2조씩 터질 때. 그럴 때 들어가서 이 수익이에요. 얘도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래량은 이렇게 보시면 줄은 것 같잖아요. 줄었나? 이렇게? 좀 줄었나? 아니야. 거래 대금 보시면은요, 상상을 초월하죠. 왜? 바닥일 때 거래 대금하고 같냐고. 바닥일 때 거래 대금. 3만 원대 천만 주면 3천억이고. 30만 원일 때 천만 주면 33조인데, 3조.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에 한번 뻥 한번 움직였다 해도 여기는요, 틈틈이 많이 채워져 있죠. 우린 7월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거야. 30%의 비중에 7월 한달 동안에 11만 원대 들어가서, 10만 원대 들어가서 30만 원까지, 30% 비중에. 그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7월 14일 마케팅 자료. 얘도 마지막 문자가 이게 문자 사인인 것 같은데 아닌가? 2월, 4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월, 4월, 그때는 뭐야? 그냥 뭐, 일부 조금, 코딱지만큼 한번 들어가 보는 수준. 응? 시젠으로 문자 검색했을 때 나온 얘기예요. 앞으로 정신 바짝 챙기세요, 우리 직원분들. 목이 터져라고 지금 이러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한 걸 지금 한꺼번에 그냥 싹 묶어서 올려버리나, 그냥? 그때그때 올려드렸어야지. 막 그냥. 7월 8일부터 어떻게 들어가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죠. 응? 이게 문자 이외에 라이브 방송이 11만 원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14만 원, 15만 원, 17만 원 계속 매일매일. 왜? 거래 터져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거래 터져주니까 계속 마지막 자락에는 손절했어요. 왜? 이걸 보고 이제 뭐 가입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도 이런 수익 내주세요. 초대박 수익 내주세요. 응? 저쪽에 갔더니 무조건 사라는 정신없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왔더니 무조건 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윤정도는요.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게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진단키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얘가 진단키트 맞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고 쳤을 때,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메이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안 들어와. 무지하게 공매도만 때려놓고 안 들어와요. 결론적으로 지금 막 들어오는 것 같잖아. 아니야, 이것도. 공매도 대차 상환이라니까요. 셀트리온처럼. 공매 대차 상환입니다. 거래 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끝난 거라 그랬죠. 마지막 젖꼬리에서 귀신같이 빠져나옵니다. 마지막 젖꼬리에서. 농담이 아니라. 그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잘 빠져나왔고, 신풍제약은 손절을 했어요. 근데 그 신풍제약 손절했을 때두 명이 이탈을 했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은 벌써 이미 퇴출됐다고 생각해요. 왜? 신풍제약 손절하고 바로 그날 40% 튀고 올라가. 개파락에 6%더 밀렸는데 거기서부터 들어 올리더니 40% 50%로 올라가. 못 견디지. 그건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죽는 거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혹은 물 타니까 들어가 더 가더라. 정신 나간 거지.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시고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이슈의 종목이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의 움직임, 신뢰도가 있는 움직임이냐. 요날 정확히 날짜 9월 8일입니다. 저게 마지막 문자일 거예요. 조금 전에. 그리고 나서도 이제 간헐적으로 문자 사인 나갔죠. 간헐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기가 이제 마지막 정리 자락이 될 거예요. 9월 8일. 다행스럽게도 저렇게 움직여줘서 꼬리에 달고 내려오잖아. 어? 시젠 27만 이탈시 전량 차익실현. 차익실현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시젠의 요 꼬리 달릴 때 27만원까지 깨졌을 때 그것도 늦은 거야. 3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저기서 6천원 어? 3%면 9천원 만원 빼주면 29만원은 다 정리 끝났어야 돼. 근데 엉뚱하게 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마지노선 27만원이야. 그거라도 다 팔자. 얼른 팔자. 왜? 거래가 끝났어요. 이날 하루 빼고는. 거래 대금이 안 나오잖아. 얼마나 안 나왔어? 일주일 이상. 거래대금 없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응?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없어진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도 있긴 했지만 거래대금 없으니까 끝난 거예요. 무상증자 없었다고 쳐도 지금 주가 얼마야? 5만 원인 거야. 30만 원짜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적은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PBR이 1.29배인데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은 너 1조 5천억까지 아무리 주가 밀려있어도 1조 5천억인데 너 뭐 먹고 살래? 매출도 없고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신규 사업 뭐 있어? 어?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유입을 안 하는 거죠. 응? 안타깝지만 시젠의 경우도 왜 지금의 기준에 편입을 하셨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도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맨날 손절이야, 솔직히. 후속 타 거래가 안 나와. 맨날 손절이야. 안타깝게도. 정리입니다. 비슷한 얘가 HMM이에요. 얘 5,000원대에서부터 들어갔는데, 그땐 비중을 높게 실지는 않았죠. 마님께서 이제 이 종목을 2000년도에 질문을 주셨어요. 가을에. 여름, 그리고 가을 9월쯤인가? 그렇게 해서 5,000원 수준에서부터 우리가 들여다보고 일부 편입.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편입한 거는 21년 2월. 그리고 더 본격적인 건 3월. 거래대금 이제 막 수반되고. 전량 차익 실현 몇 번을 했죠. 뭐 엄청난 수익을 냈었어. 그리고 이날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현대로템 이번 응? 충격 받은 거. 그거 이겨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거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업황의 정점인식이 잡히고 코로나19 때문에 항만도 폐쇄되고 뭐 인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운임료는 올라가고 근데 선박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인도가 되게 되면은 선박이 넘치면 당연히 운임 성과는 내려가게 되고 아 하이닉스 잘 돌립니다.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먹었습니다. 이런 데서 샛별량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응? 우리도 마지막에는 솔직히 손해를 봤어요. 3월, 4월, 5월 뭐 이 종목에 이 폭등 낼리 때문에 방송만 나가도 HMM 뭐 흠흠흠 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지. 그러다가 마지막 자락에는요. 수급도 무지하게 들어와. 보여지는 수급이. 응? 결론은 그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 마지막 자락에 제대로 잘 못 잡아냈어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 마지막 자락에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은 손실 폭이 좀 확장이 됐었습니다. 주력으로도 넣어놨었고 응? 최악의 상태에서 사실은 마지막 물량은 여기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가 좀 교육받으시고 원활하신 분들은 전체 포트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가 이렇게 둔화돼 있을 때 정리를 좀 하셨을 텐데 예? 그리고 또 고점 인식 잡힐 때 음봉 떨어지고는 정리하셨을 텐데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편입 기준을 유지를 해드렸거든.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안타깝지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 자락에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 그러고 나서 이제 갑론을박이 치열한 종목이죠. 이거는 저평가 아니냐부터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피크아웃 정점에 달했던 실적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높고요. 어쨌든 주인이 없어요. 채권단에 지분이 많아요. 돈 벌면 이자 비용 나가기 바빠. 돈 벌면. 거기다 앞으로 전환해야 될 물량도 많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 떠들어오면서 28만 2,100원이에요. 그럼 우리 매수 평균단가 8만 2,300원으로 설정을 했죠. 그죠?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5% 편입돼요? 안 돼요? 됩니다. 신규 편입자 5% 8만 2,000원 기준에 우리가 설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5% 비중 유지 그리고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리고 확보 고려 이렇게 해서 3차 편입 기준은 고려를 할 겁니다. 차익 실현 손절 범위 그대로 똑같아요. 문자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직 계산기 지금 잘라서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교육도 들어갑니다. 비중은 잘 조절하세요. 제가 드리는 거는 최대 폭의 비중인 거예요. 그냥 막 잡아놓고 또 10%도 버거운 비중일 수 있습니다. 변동이 너무 크니까. 아시겠죠? 그냥 막 하면 안 돼. 감당하실 수 있는 비중 정도만 설정을 잘 잡아놓으시고 대처하시는 걸로.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실적은 정점에 달하고 바로 급격히 축소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견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채권단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또 전환사채 비중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희석 범위에 대한 부담 요인. 매각이 무조건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거래되고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제 없어졌죠. 그죠? MSCI 지수 편입되는 그 이슈 범위에 수급 눌리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적 수급 굉장히 좋은데 퍼센테이지로는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 상장 때문에 주가 희석 범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11조 추가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 당시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부분. 이 비슷한 예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그룹이 뭐이 얘기도 좀 리스크가 있는데 관리를 해요. 이 얘기는 뭐 짧게만 합시다. 왜냐면 또 너무 길게 해봐야 시간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2021년도 5월 달에 이 당시에 태양광 이슈가, 아니 태양광이 아니라 저 원자력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초단기간에 초따블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수익을 잡아냈을까요? 무조건 잡아냅니다. 저것도요, 5월 말에 거래대금이 딱 2천억 넘기 시작해. 그 당시에는 기준 거래대금이 2천억이었거든요. 2천억을 딱 넘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양봉일 때 따라 본다. 첫 번째 거래대금 나올 때못 들어가요. 음봉이에요. 첫 번째, 요,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래 보시면은, 1,500억, 2천억이 안 됐죠? 2천억이 딱된 날이 이게 음봉이야. 못 들어가. 이건 개별 매매. 그땐 2천억을 기준 잡아드렸어요. 거래대금은 뭐 원체 많아서 시장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거래대금 2천억 터지고 양봉이죠. 계속 따라붙는 거. 이런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이날도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농담해라. 일봉으로는 장대 양봉이잖아요. 주봉으로는, 아, 분봉으로는 고점 찍고 9%가 밀려, 6%가 밀렸어요. 고점 찍고 6% 이상. 근데 차익 실현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정신 나간 친구들 마케팅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대바닥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다 먹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런 날안 판다는 얘기야? 23% 찍고 종가가 11%로 끝났는데? 차익 실현하고 위에서 더 위에서 사더라도 차익 실현하고 대처를 해야죠. 근데 그럼 뻥에 넘어간단 말이야. 거짓말에. 한 방에 죽죠. 3거래일 만에 23,000원 내려버려. 4거래일 만에 막.
3거래일 4거래일 32,000원짜리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합병 뭐 분사 증자 시가총액은 저 당시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주식수가 더 늘어나서. 아 앞으로 뭐 태양광이 어떻고 아니 저 원자력이 어떻고 실질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이쪽이 검증받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이슈예요. 그 이슈. 25년도 5월달처럼 저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런 거래가 터져 있어야 돼요. 저거는 뭔가 구린 냄새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 어떻게 증자 딱 앞뒀을 때 저렇게 주가가 나왔을지. 물론 이슈가 불거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요. 저때 이후에 안 쳐다본다니까. 중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래가 중간에 터질 때. 그땐 다 손절이라니까. 얘도 보여드려요. 윤 정도는 모든 내역이 다 있어요. 어? 얘기했잖아. 그냥 기술 기본 쪽 분석 대충 해가지고 증권사 보고서 갖고 나와가지고 야 이 종목 되게 좋습니다 이런 뻥을 안 치고 또 기술적 분석에서 대충 해가지고 뭐 이거 끝내줍니다 그런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산 중공업이었잖아요. 그죠? 두산 중공업 이게 매 그 문자 사인 여기 다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 게 21년도 기준의 문자까지 옛날 건 안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22년도 이럴 때 거래 한번 터질 때 들어가는 거는 짧게 들어갔다가 그건 다 뭐 손절이지. 응?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응? 문자 사인까지 11월 4일까지도 5월 달에 터진 건데 5월 달 문자 있나? 어, 이거 다 있잖아. 응? 누구보다 빠르게 응? 11월 2일이고 5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5월 26일부터 15,350원 5% 분할 매수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어? 결론적으로는요 이 거래가 수반되면은 어떤 종목이든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나온 종목은 다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거래가 터지는 이 시점부터 들여다보고 2천억 넘긴 이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이에요 정확히 5월 26일 조금 전에 문자 5월 26일이잖아 농담이 아니라 보여드려요? 시젠에 대한 수익 범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시젠 수익을 얼마나 올려주셨는지 뭐 난리가 났었지 그때는 뭐 시젠의 수익 서로 못 올려갖고 막 어딨어 시젠 수익 두산 중공업 그 당시에 두산 중공업 마찬가지고 응? 매일매일이 뭐 엄청난 행복함이죠 뭐. 그런 기준이 윤 정부한테는 펀드멘탈로 좋든 기술적으로 좋든 안 가린다니까 펀드멘탈이 좋아도 거래가 터져야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래가 터져야 그 거래 터졌을 때 수익은 안 놓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여러분들께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막 시간 때우는 것 같이 아니 눈은 지금 막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아 하이닉스 많이 돌렸습니다. 아 땡큐 뭐 이러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82,000원에 빡 잡아내야 됩니다. 하잖아.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사팔뛰기 된다니까 눈 정도는. 응? 시젠 어디 있어? 시젠 수익 나와라. 시젠 수익. 응? 잠시만. 시젠 수익만 따로 있는 게 있을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런 거 어? 시즌 수익만 따로 한번 봅시다 이왕 보는 거 그렇게 하고 약 좀 먹어야 돼 저도 시젠의 7월달 8월달 9월달 수익 인증 여기 있네 어? 시젠 수익 인증 한번 봅시다 문자가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채팅방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시젠 수익 감사합니다. 시젠 수익 감사합니다. 시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젠. 응? 응? 서비 아빠님이 지금 아빵님으로 바꾸셨나요? 응?
시즌. 끝이 없어. 한 달 보름 동안에 뭐 100% 200% 시가총액 조단이 훌쩍 넘긴 그런 종목에서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 더 받아야 됩니다. 계속 끝이 없어. 그 이거 언제 다 넘겨 이거. 아이고. 결론적으로 저러한 수익은 다른 게 아니다. 거래 대금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둔화돼 있죠. 시가총액 10조가 넘죠. 10조가 넘는 거는 예전에 10조는 또 틀리다 그랬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10조. SM 89,500원까지 올랐어요. 9만원 사상 최대치 고점 이제 넘깁니다. 방안에 주력주로 가지고 계셨고, 어? SM? 이거 지금 12월달, 1월달 보시면 SM 방안에 갖고 있잖아요. 5%씩 이렇게. 어? 수익률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16.73. 12월 말 종가 대비 16.73. 12월 말 종가 대비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9만원이 넘길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넘긴다 했잖아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9만원 넘길 때 기준에 추가 편입 설정 범위 여부 이런 걸 그 규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결론적으로 SM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드리면 정리하셔야 되니까 딥노이드 1순위, CIS, 두산 에너빌리티, HMM 회사가 나빠서의 개념보다도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슈가 불거질 내용이 제한적이고 거래가 제한적이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제한적이고 싹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정리. 얘는 거의 뭐 수익도 없이 우리는 손실만 많이 본 기억이 나요. 이럴 때 한번 따라 붙었다가 수익도 꽤 났었는데 차익 실현 제대로 못해서 손실만 굉장히 많이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낙폭과대주로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낙폭과대주 기준에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보고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예.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게임즈도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이쪽도 뭐 거래 좀 더 수반돼야 되는데 조금 많이 제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은 가급적이면 옮기시라고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우리도 2차전지나 이런 쪽을 가져가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안 돼요. 사실은 시가총액 2위잖아요. 에이. 그리고 물적분할이 악재라며 엄청난 우제죠. 물적분할하기 전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LG화학 7천만 주거든요. 물적분할하기 전에 물적분할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래간만에 다시 얘기했을 때가 60만원이 안 됐어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IR 했을 때인데 7월 말이래. 2020년 7월 말에 그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이고 나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서 68만원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거치고 임시주총해서 물적분할 확정됐을 때 10월 말에 정확히 11월 1일 날 2020년 11월 1일 날 LG화학이 60만원이 그날 딱 한 번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7월 말에 60만원이 안 되던 주가가 물적분할 얘기를 했는데 물적분할 얘기하고 나서 7월 말에 그때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때 보시면 7월 마지막 날 그죠? 60만원이 안 돼요. 이때 물적분할 얘기를 했다고. 처음 한 게 아니라 자주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물적분할 얘기하고 더 갔어.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전체적인 폭등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고 시장도 좀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히 이게 이제 그 임시주총, 이사의 결의할 때요. 정확히 한다니까 날짜까지 다 알아. 왜 우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14%씩. 응?
근데 물적 분할 이사회결의 한다고 했을 때안 빠져. 5% 10분이. 장중 9% 우습지. 근데 막 시장에서는 무슨 뭐 특히 또 정치인들 나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모르면 입 닫고 있든가. 결국은 주총하고 나서 이사회결의하고 나서 주총했잖아요. 주총한 게 이날 말일 날한 거예요. 말일 날. 그리고 11월 1일 날 60만 원이 살짝 하면 이탈됩니다. 우리는요 강력 매수지. 설명 다 드리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때 물적 분할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대비해서 주가 빠진 게 없어. 근데 물적 분할이 악재래. 리콜을 두 번이나 당했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60만 원 잡아줘도 40조, 40조, 42조. 그러니까 40조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47조에다가, 지금 47조잖아. 그러니까 이날, 이때 이후에 105만 원까지 가요. 70%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니까 뜬금없이 다 끝난 물적 분할 얘기를 갖고 앉아 있어. 물적 분할 악재가 아닙니다. 36년 동안 물적 분할 악재라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그 당시에.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123조예요. 이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겠어? 200조에 가까운 40조짜리가 물적 분할하고 200조가 돼서 그게 악재야? 호재지? 앞으로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 호재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얘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을 LG화학이 영향을 받죠. 근데 얘는 가급적이면 옮겨오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옮겨오시는 쪽을. 왜냐면 우리는 LG화학을 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얘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얘가 사실상 7월 말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추세적인 강화가 더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가 7월 말부터 이렇게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였던 거, 여기까지 움직였던 건뭐 때문에 움직여요? MSCI 지수 편입에 있어서 비중이 확대된다. 보유의 수가 이때 풀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비중이 유통 물량으로 풀려요. 근데 장내 매도를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풀린 걸로 돼서 MSCI 지수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유통 물량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12월 이제 마지막 그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점을 해서 그때 코스피 200 지수의 유통 비중 부분이 10%에서 15%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수급, 액티브 펀드에 대한 수급. 액티브 펀드 쪽에서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11월 말에 인덱스적으로 수급을 넘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인덱스 쪽은 더 이상 안 팔아요. 무조건 들어오면 갖고 갑니다. 응? 편출되기 전까지. MSCI 지수 편출되기 전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걸 그냥 안 두죠. 안 두니까 이렇게 공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이제 오버인 또 터진 게 우리 자주 보유해서 풀리는 거.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10월 저점 찍고 들어올렸던 부분 그 수준까지 밀렸어요. 가장 취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장인 것 같은데도. LG화학은 요 정도.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요 정도뿐이 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막고 있지만 꽤 많이 돌려놨고 포스코케미칼은 뭐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한적이죠. 수급 논리예요. 그리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이익이 기껏해봐야 120조의 시가총액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가 2조 2천억. 물론 내년에 3조지만 너무 고평가죠. 프리미엄이 있다 해도. 현대차가 10조입니다. 10조. 영업이익이. 얘 대비해서 4배, 5배예요. 시가총액이 현대차가 LG에너지솔루션의 3분의 1뿐이 안 돼. 아, 얘는 뭐 성장주고 2차 전지고 에이 개뿔이나. 현대차는 전기차 완성차다. 안 그래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결국은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낭패를 나중에 보실 수 있냐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카카오. 재작년에 카카오 욕하면은 욕먹는 상황이 됐죠. 그죠? 고점 대비 70%씩 빠지잖아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는데. 네이버,
장중 기준으로 시가총액 2위를 터치했던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 이렇게 빠져버리죠. 얘도 70% 가까이 빠졌어요. 돌린 거지.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 고점 대비 70% 한 방에 빠져버리잖아요. 9월 말 대비해서 12월, 1월 달, 1월, 12월 말까지 70% 빠져버려요.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 미국 5위였던 테슬라가.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기준에 카카오 페이뱅크 80%씩 빠져버리죠.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섹터에 돈이 들어오니까 샀을 뿐이지. 응? 지금도 여전히 70% 빠져있어요. 80%씩 빠졌다고. 크래프튼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신규 상장됐던. 응?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밀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SK바이오사이언스. 응? 시세 한번 내주고 난 다음 80% 이상 빠져있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도 78%.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러한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는 굉장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의 교육에서 항상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저라면 사실은 지금의 기준에서도 LG화학이 오늘 이렇게 이제 조정폭이 확대돼 있다면 움직이시는 쪽으로 LG화학 1% 정도 돌리면 편입 기준 잡을 건데 지금 못 돌리고 있어서 냅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다 그 설명한 내용이에요. 응? 물적 분할의 악재라고 떠들어댈 때 악재 아닙니다. 2차전지 종목이 원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토리별로 다 이야기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화학업종의 평균 PER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당시에 114조 할 때 그 당시 기준 대비 최고점 대비 70%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나머지 종목이 다 이렇게 조정받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의 LG화학의 주당 가치평가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81.84%의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기준이 지금 뭐 우리 사주 보유에서 풀린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블록 딜을 한 10%는 할 걸로 봐요. 악재냐 LG에너지 솔루션에. 출렁거릴 수는 있죠.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되죠. 근데 블록들 물량이 바로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블록들이 성공이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왜? 소형 잡지처럼 블록들에서 그걸 이슈 터뜨리고 뺑뺑이 돌려서 빼먹는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블록딜로 물량을 그 큰 물량을 여러 군데서 쪼개서 받아가는 게 되잖아요.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실이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 폭등이 나와요. 그 실리가 LG 필립스 LCD였었죠. LG 디스플레이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응? 필립스 지분을 다 팔았잖아요. LG 필립스 LCD였단 말이에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필립스 지분을 블록딜로 20% 지분을 다 팔았어요. 근데 결국은 주가가 폭락을 했느냐? 아니야. 폭등, 폭등. 블록딜하고. 왜? 업황이 호조세니까 블록딜로 물량을 받아가지. 네? 블록딜로 물량 받아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다 바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려지고 거기서 이제 차익실현을 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부담이 되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게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는 여타 종목으로 옮겨가자. 우리로서는 LG화학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수순을 잡고 있으니 LG는 솔루션도 뭐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이동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대부분 정리하고 주력을 채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네? 강연에 빨리 신청하시고 그리고 요거 지금 가격 바꾸셔야 되고 이게 왜 안 바뀌는 거죠?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전달도 안 해드리나? 답변을 달았는데 제가 못 본 건가? 에? 전달해드렸어요? 강연에 여기도 198만원 220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녹화를 지금 한 두 시간째 녹화하는 것 같은데 두 시간 이상을 목이 터져라고 대표는 녹화를 하고 업무 지시를 띄엄띄엄 한 번씩 주면은 뭐 답변을 주든 뭘 바꿔놓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우 진짜 답답하네. 요 가격이 지금 선착순 10명이 넘어서 가지고 11분이셔 갖고 이게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18시까지는 198만원에 행사를 그대로 할 테니까 전화 지금 주시고 그리고 교육 응? 교육도 이제 뭐 한 분인가 두 분 남았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공지사항에 메인 화면에 왜 한 명이 남아있어. 좀 제대로 수정합시다. 선착순 한 명 마감이 아니라 오늘 18시 마감으로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우 목 아파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